경에 운하대. 경은 뭐 84,000 경전에 있지만은 여기에는 금강경을 빌리아가 말씀하시기를 하시기 때문에 금강경에 말씀하시되 범소 유상이 계시 효망이야. 무릇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요. 왜?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자는 필멸해요. 형상이 있다 그러면 물질이고 물질은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가 언제나 깨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허망한 거다. 알아 하시더니 우운하되 또 말씀하시되 소재지처가 직이유불이라 하시니 또 이제 경에 있는 걸 이용하고 말씀하시되 어느 곳 시든지 부처가 있다 하셨다. 부처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과 산하대지가 그대로 부처님이 존재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화장세계요. 두두물물이 두두물물이 물건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양에는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 주인공이 다 부처 아님이 없고 그대로 가고만 청정부심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되고 법신이더라 그 말씀이야. 없으니 자심시불이다. 스스로의 이 마음, 자기의 마음, 스스로의 이 자기 마음이고 부처이지 마음을 떠나서 부처 찾지 말고 마음을 떠나서 부처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전부가.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보면 돼요. 그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불응장불 예불하니 예불이니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짓고 부처를 찾아야 되지. 부처를 지니고 내가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장불하고 있거든.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뭐 부처가 따로 말이라 형상 있고 모양 있는 게 그게 부처인 줄 알고 그 앞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절해봤자 절을 천불하고 만불하고 일억 만배를 해봐도 거기서는 부처가 안 나온다. 부처가 없어. 그래서 부처는 이제 단시 유불급 보살 상모하야. 그래 이제 만일 부처와 보살과 부처와 보살, 우리가 모신하는 부처의 모습, 보살의 모습이, 호련이 이제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나타나가 보여. 아이고, 이게 부처인갑다 싶으지만 그건 환상이지, 부처가 아니야. 부처는 자기의 갖추어져 있는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보는 거더라. 거기다 나타나더라.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호리현전이라도 말이야. 훈련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뭐 망상 피우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또 공부를 잘못 지어 가다 보면은요. 고마 허공 중에라든가 어디가 부처 나타나면 그 현신불인 줄 알고 고마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 부처님 모습, 보살 모습이 현전에 나타났다. 천분 만분도 더 봐도 나는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그게 뭐 끄달리질 않고 그거는 부처의 경계고 혹여나 이제 뭐, 나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참 공부를 짓고 자성을 찾고 있고 보려고 하는가 안 그러면 거지 껍데기 한상에 끄달려 가지고 말해 그걸 부처인 줄 아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업이 마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곧 끄달려요.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 게 스승이야. 나더라 절 불영 예경하라 말이야. 절대로 그런 걸 보고 들랑 끄달리지 말고 존경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말이라 그러면 내가 어지간히 대단한 것들 착각도 하지 말고 그걸 공경하지도 마라. 그거는 상대의 경계지 내 경계도 아닐 뿐더러 눈에 보이면 환상이요 귀에 들으면 한청이요 느끼면은 한각이야. 그런데 그런 헛된 것에 끄달리 댕겨가지고 그게 공부고 그게 도고 그게 깨달으면 그게 부처인 줄 알면 첫날 해도 그만 삿된 마구니에 습에 젖어가지고 참 공부는 안 된다. 아심이 공적하여 본래 내 마음이 공적하였으러 본모 열의 상원이 그 마음은 공적합니다. 공적한데 공적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데 어디 뭐 상이 있고 모사업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있으면은 이미 벌써 물질이야.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참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영원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공적하기 때문에 본래 공적해요. 본래 그 공적하기 때문에 그뭐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모습이 이자 나타날 수도 없고 본래 없는데 나타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공항기 모습으로 보이면 그건 환상이지 모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약치상하이면은 즉시 마습이야. 만일 형상 같은데 모양 같은데 그런데 이제 치우치기나 치한다면은 즉시 그것은 전부 마습이라 마구니 습관이지 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끄달리 들어가고 포섭되지 마라 말이야. 보습되고 끄달리 들어가면은 일생을 고마 마구니 종자 노릇만 하고 고마 참 불법은 하고는 어림도 없고 어림도 없고 견성하고는 10만 8천리가 되더라 그게 진락사돈이라 그 사도에 떨어진다. 그런데 보습돼 가지고 그대로 끄달리 가지고 그런 게 돈 줄 알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게 공부인 줄 알고 말이라 허상에 끄달리게 치우쳐 가지고 돌아댕기다 보면 자성 보는 거 하고는 뭐 어린 반푸는지도 없고 말이라 마습이 적어 가지고 마습이 젖어 가지고 마구니 그 모습이 젖어 두니까 그게 마구니 권속이니까 마구니께 보습돼 가지고 말이라 사도에 떨어져 가지고 정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더라. 약지 한 종심 기하이며 약지한 종신기하이며 만일 알진이란 말이야. 만일 알진이란 뭐를 종신기 이제 흑개비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줄만 알면 그런 것이 전부 진실이 아니고 말이라 고마 환상이야. 그러니까 꼭두각시 흑개비 같고 말이라 허소배 같은 거 그런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줄만 알면은 이제 직불 용연이라가 예불하기나 절하기나 말이라 공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타나는 거, 현상에 보이는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아요. 그럼 어디 가면 방각을 해도 방각으로 부처님 경계지 내 경계 아니에요. 내 경계 아니에요. 그건 또 부처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자꾸 끄달리 들어가보면 마습에 젖어가지고 말이야 마구니에 포식돼가지고 외도의 종자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래 하지 마라. 예자는 부지요. 예배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치자도 불례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도 말이 예배하지 않은 자는 예배하지 않는데 치자는 불례라. 참 진리를 바로 아는 자는 그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저 우리 오늘 여기서 법회하고 나갔다 막 불광사 후에 저 부처님이 현신이 났다고 보살 현신이 나타난다 야 우리 저리에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막 공경하고 그 예배하고 절하지 마라 말이야. 그건 아니다. 그런 것도 다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배하는 자는 그런 걸 보고 예배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다. 예하면은 피마섭이라 이미 벌써 마구니에 끌리다가 가지고 마구니에 포섭돼 가지고 현하지 못하게가 싶으니까 마구니 종자가 되지 말라 그들라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건 공부가 아니고 공부의 경계가 아니고 공부 참 공부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 참 공부하는 길이고 나의 자성 나의 본래 모습, 참나, 나의 주인공을 바로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도고, 그게 견성이고, 그게 이제 해탈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학이니, 공부하는 자가 말하는 게, 학이니, 부지고로, 알지 못하는 거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여시 변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잘못 가는 길을 밝혀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밝혀두어놓으라고. 그래서 그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런데 끄달리 들어가지 말라고 밝혀주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뭐가 나타나고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잘못하면은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막 세상이 환하게 보이기도 하고 말이라 그런 거 그건 전부 도가이고 깨달음이 아니야. 아래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다 보면 우선에 먼저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면 식견이 나는 걸 도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보이는 건 식견이야. 식이 맑아지면 비추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전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면 청강유수하며 청강월이다. 그래. 일청강에 물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청강에 비치요. 청강에 비친 달은 달의 하나의 달의 그림자지 그 진실일 수가 없어요. 청강에 비친 달이 하나의 달이 그다가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달이 법신이라면은 물에 나타난 건 화신이야.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그렇지만은 물이 청강에 있으면 달 그림자가 청강에 비치는데 물은 물이로 돼 달 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물이냐? 비가 왔을 적에 모래 찌꺼기가 섞여 가지고 황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가는 물에는 아무리 밝은 달도
그림자를 비출 수가 없어요. 인을 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달이라고 영원히 달 그림자가 안 비치는 게 아닙니다. 섞여 있는 모래찌개가 깔아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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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깔아앉아가지고 맑은 물이 돼가지고 흔들리고 굽이치던 물이 가을 못가 같이 맑게 졌을 적에 못 주위에 있는 사물의 모습이 본래 그 모습과 같이 환하게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헐떡거리는 이 마음에는 해월이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헐떡거리는 생각, 온갖 분노와 번뇌와 망상과 집착과 애착과 그리움과 증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뒤섞여가지고 그게 막 비 온 뒤에 한 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가는 것 같이 말이라 헐떡거리고 있어요. 굽이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마음이. 그러면 그걸 가라앉히고 잠재우는 게 수행이야. 그게 다 가라앉은 상태가 되면은 가을목과 같이 맑은 상태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때쯤 되면 식견이 나요.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모든 게 쉬어졌을 때 식이 맑아지면 식견이 나요. 그 비추어 보는 게 고마 잘못 알아가지고 도인 줄 알고 말이라 보인 대로 짓거리면은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거의 재미를 붙여가지고 자꾸 아는 소리를 시부적거리요. 그러면 본분 납자들은 어떤 스님 공부하다가 식견이 나가지고 식광노릇 타고 있다 카더라. 식광노릇. 아는 미치게의 노릇 타고 있다 카더라. 아는 소리면 짓거리요. 그 미친놈이지 돈은 아니다 그 말이야. 돈은 자성을 바로 보는 게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닫는 게 도더라. 재불열에 본 상체상에는 일체 모든 부처님, 재불이라 하는 거, 모든 부처님, 열에 근본 성품 바탕에는, 그러게다. 근본 성품 바탕에는, 본상 예상에는, 그 말이거든. 도무 여시 상무하니, 도무지, 아무런, 이제 모습이 없나니, 도의 모습이 있나요? 이 마음에 그대 형상이 있나, 모양이 있나, 그림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모양이 없어요. 없나니. 절수제의어다 말이라. 아주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새겨둘지니라. 그런 건 다 아니다. 다 아니니까 이제 참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형상과 부피와 이제 모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절히 마음에 그 뜻을 새겨줄지니라. 단유 이 경계어든 다만 이 경계가 나타나거든 이런 경계가 나타나거든 그 말이야 경계어든 절 불용 채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데 취학이나 끌리득이나 이제 참 뭐 도라고 느끼기나 짐작하기나 판단짓기나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데 끌리득하지 마라 그거는 다 도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니까 자성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지 그런 거는 다 도가 아니니까 모름지기 그런데 끄달려 들어가기나 이제 참 하지 마라.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결단코 취하거나 뭐 또 이건 아니구나 버리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막 무시해보고 놔버리고 날만 바로 보려고 이제 하도 막 참고하다 보면 나의 본성 바로 보는 것이 거기 견성이더라. 영막생파 포하면 불효이혹이니라 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이제 영막 역시 이제 영막 파포하라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그 이제 겁내기나 이제 참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놔버리면 된다. 놔버리고도 불효이혹이니라 그런 것도 더차 이제 참 헷갈린 잘못된 옳지 못한 이제 것이더라. 그래서 아심이 나의 마음, 아심은 나의 마음 본래 청정해요. 본래 청정해요. 더러운 것도 없고 물들 것도 없어요. 허공을 청황적병 무엇으로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거나 물들일 때 없을 때 우리 마음도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힐 수도 없어. 본래 깨끗해 있는 청정한 그대로가 우리의 본심이요 자성이요. 본래 부처가 다 돼가 있는데 그걸 망각해가지고 수천분 안에서 놓아버리고 알라고 생각 안 하고 찾으려고도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디 더러워질 것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본래 그대로 맑고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본래불이야. 그걸 써가면 부처님 뭐라 그러느냐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보니까 침묵급전 조성부라고는 본래 내가 부처였더라는 거야. 그 자리만 안 돼요. 우리도 본래 부처였다는 것만 알면 마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는 각자가 돼가지고 생사의 은혜를 면하고 해탈할 수 있는 거다. 하체에 유 여 허상몰이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이러한 모습이 있단 말인가. 그건 전부 허상이고 헛거고 헛모습이고 환상이고 그렇지 그건 실다움이 아니다. 실다움이 아니다. 왜? 우리의 모습은 허공과 같은 모양이 없고 물질이 아닌데 물질로 형상으로 모양으로 부피로 뭐 색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나타나는 거 그건 전부 헛된 모습이고 헛된 생각에서 그리주고 만들어진 모습이더라. 내지 천룡야차 귀신과 이제 재석 범망 등도 등의 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늘이 나타나기나 뭐 하늘에 있는 용이 나타나기나 야차가 나타나기나 무슨 또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안 그러면 호법신장인 재석천왕이나 대범천왕 등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전부 아니다 말이거든. 아, 역 불용 심생경중하며 그 공경하는 생각 뭐 참 예배하겠다는 마음 저 참 거룩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걸 다 버리고 역막 파구하다 말이야. 역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이게 잘못된 거 하고 참 도망갈 것 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심이 본래 공적이다 말이야. 내 마음 이것이 본래 공적해. 공적하고 본래 빙은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이더라. 일체 상모가 상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상은 모습을 말하고 일체 모든 이제 모습과 상은 모습을 말하는 거. 모는 이거 사실은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형상의 부피를 말하는 거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제 부피도 있는 거야. 계시 망상이야. 그게 전부 망상으로 인해서 생긴 이 우주 법계도 중생의 망상에 의해서 생긴 거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 찰나가 모든 게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죄도 한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선도 한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시도 한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비도 한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선도 악도 생도 사도 윤회도 전부 한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이더라.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바로 봐가지고 바로 깨달아라. 단막 치상하며 결코 결정코 단은 결정코 이제 항상 이제 취하지만 말도록 할 것이요. 그 모양을 취하지 마라. 형상을 취하지 마라.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물질이다. 물질. 그 우리의 자성의 마음은 물질을 벗어나고 물질이 이전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형성되기 이전에부터 성성적적한 것이 나의 본래 몸이고 자성이니까 일어난 생각에도 그건 망상이고 망상을 인해서 나타나는 형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취하지만 모습, 형상을 취하지 말도록 할 것이니라. 약기불견이면은 이제 법경급거나 만일에 부처나 법, 그는 이제 불을 부처를 보기나 뭐 법을 보기나 견해를 일으키거나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하면은 불보살 등 상모,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모습, 상호도 이생 경중하며 그 이제 그 공경하거나 할 그런 생각을 낸다면은 이미 벌써 아니더라 거기야. 그런 생각을 내지 말고 형상과 모습과 보이는 거는 전부가 현실이 아니고 내 마음 하나 보는 것이 공부고 내 마음 하나 바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내 마음 바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요. 정진은 노력을 말하는 거야. 그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요. 자꾸 하다 보면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진 상태, 고요한 쉬어진 상태가 선정이야. 그 정진 없인 선정 없고 선정 없이는 지혜가 열리지 아니한다. 그 이외에 나타난 모습은 이제 전부 이제 참 중하게 여기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생각을 낸다면은 자타 중생 위중이니 약욕 진해인데는
그래서 그게 전부가 그런 생각을 내긴 하며 중생축에 집어던지는 격이라 하리니 만일 바르게 알고자 할진 만일 바르게 알고자 할진대는 약욕친해인데 만약에 이제 참 진 참을 알고자 할진대는 단막치 예, 일체상하라 그랬거든. 일체 모든 온갖 행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든. 그게 이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직득이요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 이게 계무별연이라 따로 할 말이 없느니라. 그걸 떠나가지고는 따로 할 말이 있고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고 전부 모양. 오늘은 뭐 어떤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든가 보살의 모습이 나타나든가 또 안 그러면 철룡 야차 뭐라든가 그다음에 범석 사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뭐 이제 참 나타나도 그거는 공부 분상이 아니고 또 헛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이제 또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이 그게 치우치기나 공경하면은 이제 참 마구니의 포섭이 돼 가지고 사도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고로 그러한 고로 경에 운하되 경에 말씀하시기를 아께도 나갔는데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하였다. 무릇 행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두가 다 허망된 것이지 진실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진실은 이 마음 하나지 형상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범소 유상은 이미 벌써 상이 있다면은 물질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강도에 따라서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형상 모양에는 집착하지 마라. 그거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또 뭐냐?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아버지 어머님께 얻어가지고 김 아무것이 이 아무것이 박 아무것이 이름 붙어낸 이 몸뚱아리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냐? 내 몸이지. 그래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말할 때는 내 몸이라 그렇지 몸 내라 안 켜요. 참 재미있잖아. 몸 내 몸. 말을 그냥 한 바퀴 뒤바꿔 놓은 것 같지만 몸 내 하면 몸 자체가 나이지만 내 몸이라고 할 적에는 참 내가 따로의 존재하면서 참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이지 나는 아니야. 그런가 하면 나의 몸뚱아리 이거는 물질이야.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도 있는 거야. 색상 모양도 있는 거야. 있고 모양 있고 물질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죽기도 하는 거야. 그걸 다 없어져.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싫다고 딱고 믿고 있으면은 결국 잘못된 것이니까 그건 다 허망한 것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라.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라 하는 거야. 도무 정실이라. 또 이제 다 도는 전부 다 모두를 말하는 게 그 이제 정은 일정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야. 없고 실체가 실다움이 참다움이 아니다. 없으니까 아니다. 그러게 이제 한무 정상이 환상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일정함이 없는 이 모양 내 몸뚱아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 무상법이라 이거는 다 무상한 법이라 실다움이 없어요. 실다움 없고 영원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찰나찰나 간에 변해가고 있으니까 무상한 거야. 실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몸뚱아리 가만히 있는 거 같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찰나찰나 간에 변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70년 넘게 변해가지고 조그마하던 애기가 변해가면서 자라가지고 다 자란 후에는 변해가면서 다 늙은 거야. 찰나찰나 간에 변해가요. 그 다 변해버리면 더 변할 거 없으면 병들게 돼요. 병들면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싫다우며 하는 거 허상하고 무상한 법이더라. 그래. 단불치상이며 상, 모양에만 집착하지 않고 취하지만 아니하고 놓아버리면 말이야. 취하지 않으면 놓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합타성이라 성현의 뜻에 합해지더라. 깨달은 분들이 합해지더라.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부터 우선 놔야 되는데 제일 끊기 어렵고 놔버리기 어렵는 것이 내 몸이야. 요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리라고 요놈 때문에 업을 짓거든. 그래 고조사님들은 이거를 뱀보다가도 더 무섭다. 독사는 몸뚱아리를 생각해야지만 이놈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독사에다가 비유를 했거든. 그 네 가지 밀주는 네 가지 독사와 같다고 해서 사사다 그래요. 고로 경에 운하되 그러한 거로 경에서 말씀하되 이 일체상을 일체 모양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증명재불이다. 즉 이제 모든 부처님이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을 놓아버리라. 상에 집착하지 마라. 모습이 있는 건 다 허망하다. 그런데 끄달리 들어가면은 참나 자성을 바로 볼 수 없다.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못하면 면생사, 생사를 면할 수가 없고 생사에 끄달리 가지고 육도윤회하게 된다는 것 말씀하시고 내일부터는 왜 형상 있고 모양 있고 부처가 나타나도 보살이 나타나도 이제 참 부처나 보살들에게 공경치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를 밝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게 예배를 그냥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셔놓은 것은 부처님의 형상이고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는 저 모습으로 앉아서 수행했고 도를 피고 도를 전해줄 때도 저 모습으로 했고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불법을 우리에게 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법이 전해와가지고 그 진리에 인내스러 그걸 이정포로 해가지고 내가 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이제 참 노정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 일러주셔서 알아가지고 일러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참 부처는 아니다. 저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뭐 깨면은 깨어지고 태우면은 목불이기 때문에 태워지고 영원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형상이고 신앙의 대상일 뿐이지 참 부처는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이다. 자성 여기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내한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법당에 있는 내 부처님을 가지고 형상에게까지 예배하지 마라. 그런 헛된 수행은 깨달음에 얻어가지고 생사를 면하는 데는 공덕이 없고 이익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옳은 공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성을 바로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성을 바로 보는 게 견성이고 견성이 곧 불이고 불이 곧 해탈이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고 내일은 자꾸 공경치 말고 예배치 마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왜 공경 안 하고 예배를 안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은 오직 이 마음, 성품, 이거 하나 바로 봐가지고 면생사하라. 생사를 면해가지고 윤회고를 벗어나서 대자유, 대해탈인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총괄적인 생명의 본질인 법신의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준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